여보세요? 네, 정답이요. 코트의 된장찌개를 좋아해랑 박광호의 김치찌개를 좋아해. 하나는 모르겠어. 자, 이제 지금 몇 시죠? 9시 38분. 오케이. 컨텐츠 해도 되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할 컨텐츠는 코트 망대님 별풍선 10개. 노래가 3개가 나왔는데 노래 3개 뭐뭐 들어있는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예, 쉽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려주고 상금 10만원입니다 전화 한 분만 받겠습니다 해갖고 전화를 한 분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개를 다 맞춘다 그럼 10만원을 줘요. 못 맞춘다 그러면은 반을 깎는 거죠. 상금의 반을 깎는 거죠. 반반씩 계속 상금이 깎여요. 근데 이거 컨텐츠 이름을 못 정하겠어.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믹스 보이스? 코트의 전화 퀴즈 쇼쇼쇼래. 자, 코트의 전화 퀴즈 쇼쇼쇼! 씨발, 안 그래도 올드하다고 욕 존나 처먹고 있는데. 오, 듣기평가 괜찮다. 성지 듣기평가. 뭐든지 앞에다 성지 붙어버리면은 뭔가 네임밸류 같은 그런 느낌? 좀 다른 거 조금 더 있을까요? 조금 더 있을까? 방구석 임진모를 찾아라. 뮤직 3송. 아, 뮤직 3송 할까 진짜? 새 컨텐츠 뮤직 3송으로 갈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금 5만원, 딱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5만원입니다 전화번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지금 맞히실 수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주신 분 단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이거 다 바로 말하면 되나요? 예예예. 예, 예. 블랙핑크의 포에버 형. 그리고요? 페이크럽. 그리고 시간을 달려서. 정답입니다. 근데 네. 채팅창 보시고 네. 너무 그... 네. 아니요. 진짜 바로 말한 건데. 코코카카. 방금 전화 거신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열립니다. 자, 이분께 전화를 먼저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춰보시죠. 아, 너무 어려운데? 그 예? 한여름밤의 꿀? 예. 봄사랑 벚꽃 말고? 그리고요? 하나가... 5? 하나를 모르겠네요. 4? 3? 2? 아... 1? 아하,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너무 아쉽고요. 자,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갈게요. 예. 지금부터 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봄사랑 벚꽃 말고 썸, 예, 네, 그다음 한여름밤의 꿈이요. 아, 정답입니다. 2만 5천 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 들려주니까 너무 쉽네. 두 번 들리 너무 쉬운데. 네, 님, 좀 쉬웠습니다. 잠시만요. 번호 좀 제가 적을게요. 네, 님. 지금 말씀을 네.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하셨어요? 한여름 밤의 꿈 아닙니까? 아! 한여름 밤의 꿀 아니라요. 꿀. 형님, 한여름 밤의 꿀이요. 땡땡땡땡땡.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작! 끝! 자, 상금 5만원입니다. 상금 5만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방송 소리 꺼주세요. 네. 네, 말씀해주세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하고요. 네. 그리고 비도 오고 그래서 3 그리고 밤편지. 우와, 정답. 자, 정답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근데 문제를 좀더 어렵게 해내야 되게, 어이, 너무 잘 맞추시네. 아! 아! 중계방을 올렸어야되는데중계방을안올렸어! 자이분한테양심적으로한번전화한번걸어볼게요아니저기요니마 왜사기를치세요네왜사기를치세요무슨사기말씀하시는거죠 저지금본방에있고요비로그인으로보고있어요 코코까까자다음문제입니다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상금50,000원입니다여보세요그에이핑크노노노랑산이의아는사람얘기요5 4 3 2 1틀렸습니다상금은25,000원으로줄어듭니다여보세요여보세요네정답은요오네에이핑크노노노랑요네네그아이유의밤편지는요그알상금은 상금은6,250원입니다네전화받았습니니다네벚꽃엔딩아는사람그리고노노노끝까지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정답이정확하게안나왔습니다상금은3,125원입니다자전화받겠습니다정답이이제노출이다됐죠네전화받았습니다아네여보세요네그아는사람얘기랑요네에이핑크노노노랑네그리고벚꽃엔딩이요아정답입니다번호좀적을게요네몇살이에요29이요어디살아요서울이요제가직접전달해드리려고되나요 예장난입니다안녕히계세요자다음문제가도록하겠습니다상금50,000원부터시작합니다여기까지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여보세요여보세요네반갑습니다여보세요네반갑습니다예예예예네정답말씀해주시죠그쪽피땀눈물방탄소년단그리고블랙핑크아씨 자상금25,000원으로줄어듭니다네네선미가시나그리고박재범의올라온우두방탄소년단의피땀눈물이요야정답25,000원번호적겠습니다감사합니다코코까까다음문제입니다집중해서들어주세요자여기까지만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화받도록할게요여보세요아안녕하세요네반갑습니다전화받았어요아다름이아니라저는퀴즈는잘모르겠고방송힘내시라고아니뭐야상금25,000원으로떨어집니다트롤링도상금을떨구게하는변수로작용할수가있습니다상금25,000원입니다다시한번들려드리겠습니다자방송 네, 알겠습니다네방송소리꺼주시고요정답네,말씀해네.주세요트와이스의아라크바르상금12,500원으로떨어집니다네전화받았습니다정답이요트와이스우아하게네혁오톰보이그리고요모르겠어요하나아하자6,250원입니다여보세요아네그톰보이랑우아하게랑나나나나나 상금은3,125원입니다여보세요여보세요네상아정답이요
예, 그 창모 아름다워랑 네. 그 우아하게랑 오. 아, 톰보이. 아, 톰보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3,125원 획득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갑니다. 상금 10만원 갑니다. 상금 10만원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10만원입니다. 여보세요? 상금 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상금 5만원입니다.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코트의 헬파티. 상금 2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여보세요? 상금 12,500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답이요. 코트의 된장찌개를 좋아해랑 박광호의 김치찌개를 좋아해. 하나는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상금 예, 상금 6,250원으로 줄어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정답 말씀해 주시죠.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빅뱅 거짓말 원더걸스 노바디. 아, 과연. 상금 3,125원으로 떨어집니다. 자, 트롤링이 망쳐버리네요. 예, 자, 정답은 3,125원에선 더 이상 깎지 않습니다. 예, 문상을 드릴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아쉽네요. 예, 10만 원짜리 문제였는데 정답은요 마지막처럼 썸 탈 거야. 헤어지는 중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 100만원짜리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 마지막에 100만원짜리 문제 노래 5개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줄어드는데 상금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프 끄도록 할게요. 자, 요거 콘텐츠 나중에 좀 더 이게 좀 약간 큰 컨텐츠가 아니라 소규모 아주 조그마한 컨텐츠니까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주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